그러던 어느 날 직장인이었던 셰넌이 출장을 가게 됐고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셰넌이 아이들과 함께 사라진 거죠. 이거 말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본인이 셰넌을 죽였다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을 당시 상황은 영상과 좀 달랐습니다. 함께 출장을 떠났던 셰넌의 친구가 새벽에 그녀를 집에 데려다줬지만 다음 날 연락이 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건데요. 경찰에 출동해서 남편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을 땐 일찍 출근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했죠. 어? 그리고 아내의 실종 후 크리스는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I hope that she's somewhere safe right now and with the kids, because she just taken off. I don't know, but if somebody has her and they're not safe, like I want them back now. My kids are my life. I mean, those smiles light up my life. Like wherever they're at, come home. That's what I want. 와, 울먹이기까지 하네. 아, 이게 또 진짜 전형적인 악어의 눈물 패턴이에요. 왜? 이렇게 아내와 아이들의 실종에 대해 슬퍼하는 남편 코스프레를 마친 크리스는 스스로 한 거짓말에 중독이 됐나 봐요. 너무도 당당하게 경찰의 수사에 협조를 했고요. 네. 심지어는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 응하기도 합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진짜 자기를 너무 믿었나?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네. 거짓으로 나왔어요. 아, 끝까지 완벽하지 못했구나, 거짓말이. 결백을 주장하던 크리스는 아버지와 면담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아내 셰넌을 살해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였구나. 하지만 크리스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아내가 아이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아내를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거의 확신을 하는 게 엄마는 진짜 애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진만 봐서 우선. 크리스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셰넌의 남동생 또한 누나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엄마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아내와 아이들의 행방입니다. 경찰은 크리스에게 묻습니다. 아이들이 죽었다는 건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아이들의 얼굴을 봤는데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도 했겠죠. 네, 숨이 안 쉬어지거나 하면 바로 응급실로 이제 데려가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서서히 남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연녀였던 니콜에게 아내와 곧 이혼하니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었고 네. 범행 당일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떠났다고 신나서 내연녀에게 연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죽이고 나서 신나서 연락한 거예요? 니콜한테? 네, 니콜한테. 내연녀와의 미래를 꿈꾸며 아내를 살해를 한 겁니다. 두 딸도 말이죠. 그 당시 아내 셰넌은 임신 중이었잖아요. 아, 맞다. 그러니까요. 부부의 셋째 아들은 빛을 보지도 못한 채 아빠의 손에 살해를 당하고 말았어요. 지금서부터 더 충격적인 건 살해 과정입니다. 안 듣고 싶네요. 안 듣고 싶어요. 아내 셰넌은 목을 졸라 살해했는데요. 크리스는 트럭 뒷좌석 바닥에 셰넌의 시신을 싣고 뒷좌석에 두 딸을 태웠어요. 시신 옆에 아이들을. 아이들은 엄마가 목 졸려 죽은 시신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마지막 순간에? 숨쉬지 않는 엄마 옆에서 큰 딸은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면서 물어보기도 했다고요. 약 한 시간을 달려 크리스가 일하던 석유 회사 현장에 도착을 했고 먼저 둘째 딸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첫째 딸의 반응이었어요. 어땠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아빠, 나한텐 그러지 마. 아이들의 그 절박한 그때 목소리가 막 귀에 막 들리는 것처럼 너무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가 있죠? 아내 셰넌은 땅에 매장을 시켰고 두 딸은 오일 탱크에 유기를 했어요. 아, 진짜. 우와, 미쳤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들은 오일 탱크에 넣어질 때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부검한 결과 폐에서 기름이 검출됐기 때문이죠. 숨 쉬었던 거예요? 크리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황당한 건요, 크리스의 어머니입니다. 크리스의 어머니는 난 아들을 용서한다. 자기가 뭔데 용서를 해? 아들을.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그리고 아들에 대한 변명이 가득한 책을 출간했다고 해요. 엄마가 이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을 자기애성 인격처럼 키운 것 같기도 하네요. 크리스는 변호사와 소통을 하면서 본인의 형량을 줄이는데 여전히 힘을 쓰고 있고요. 대단하다, 진짜.